2019년 12월 11일 밤 11시 28분입니다. STX 보겠습니다. STX 같은 경우는 7,800원 이하가 좋긴 한데 8,000원 이하도 괜찮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 7,930원에 오늘 매수 들어갔고요. 시외 단일가도 7,930 한번 찍어줬었고 정규장 때는 7,910원까지 갔었습니다. STX 중공업 같은 경우 3,000원 이하면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3,005원, 3,010원에 좀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둘 다 추매했어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추매를 5,300원에 할까 했는데 놓쳐가지고 못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이죠. 이제 곧 있으면 30분 뒤면 네. 거의 디데이에 가까운 날인데 매각을 HDC 현대산업개발 이쪽에서 12일에 안 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현대에서 일단은 찜해놨기 때문에 거의 한 90% 이상은 매각 완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이제 기내식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때문에 좀 서로 뭐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호 쪽에서는 미뤄지면은 조금 불리한 상황이고요. 일단 올해 넘어가면 더 안 좋은데 뒤에 애경이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이제 그 아시아나를 인수하기 위해서 아마 12일날 매각하는데 이제 인수를 할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매각을 12일날 안 하게 되면 이제 우선 대상자에서 빠지기 때문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또 분리매각 기대감으로 또 급등이 나오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유증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6,0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는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6,000원 이상부터 올라가면 제가 이제 매도를 조금씩 시작할 거고요. 차트 보고 빠져야 될 때 이제 바로 전량 매도 혹은 한 70-80%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키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키스트가 사실은 오늘 좀 더 올라갔어야 하는 차트긴 할 거예요. 근데 김수현 씨 뉴스가 떴는데 1인 기획사를 할 것 같다는 뉴스가 뜨면서 전체적으로 좀 살짝 빠진 느낌입니다. 김수현 씨가 계약을 안 하더라도 2년간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한 2,000 많이 빠져야 한 2,200-2,300원 정도 그 정도일 것으로 혹은 뭐 더 빠지면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사실 2년 동안 매출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뭐 국내에서도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서 일정 시간이 되면 SM 쪽이랑 아마 통합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계약을 안 하게 돼서 내려오면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뭐 역시나 수익을 보고 다시 빠져나오시거나 아니면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계약하게 되면 3,000원 정도까지는 그냥 올라갈 것 같고요. 안 하게 되면 한 2,200-2,300원 정도 그럴 것 같습니다.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요즘 안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내년에 이제 검찰 조사 마무리 된 거 보고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은 단타로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가끔씩 보고 있고요. 되게 관심은 거의 안 두고 있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 팔았던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날 팔고 좀 제가 그 별로 안 좋아하는 차트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게 좀 많이 빠졌는데 조금 애매합니다.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200원이나 2,000원 정도까지는 빠져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저는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좀 여유 있게 보고 있고요. 올라올 때 좀 추매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JST나 같은 경우도 지금 대주주 악재 후에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횡보가 나올 것 같긴 하네요. 횡보 이후에 좀 한 번 더 빠져줄 확률도 있고 해서 일단 여기도 일단 대기 상태로 보고 놔두고 있습니다.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이때 좀 타이밍이 나왔었는데 지금 대북 쪽이 좀 애매해요. 사실 여유 있으면 사실 도박 같은 느낌으로 뭐 들어가도 될 구간이기도 해요. 사실 지금도. 근데 지금 거의 한 2, 3주 남았는데 북한 쪽에서 아마 폼페이오가는 아니고 비건인가요? 비건이 조만간 한국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한번 고위급에서 만나고 실무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 바닥을 칠 거고요. 만약에 잘 되면 유례없는 초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3,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더 이상 안 꺾일 것 같았는데 조금 내려왔고요. 오늘 한 2,700원이었나요? 2,800원에서 900원 왔다 갔다 했네요. 일단 당분간은 횡보 비슷한 모양 나와줄 것 같습니다. 2,900원대 매수하면 3,000원에 매도 단기로 아마 거의 나올 확률 높아요. 좀 더 봐야 알겠지만 이 상태에서 떨어지더라도 살짝 위로 아마 살짝 시세 주고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이런 차트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2, 3% 수익 나오긴 하겠네요. 저도 일단 이때 아주 극소량 사놨기 때문에 물려있는 상태인데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나중에 물타면 바로 수익권으로 아마 바뀔 것 같네요. 한국화재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었어요. 그죠? 2만원 이하면 좋고 일단 17,000, 8,000원 이 정도 6,000원대 16,000원이면 더 좋고요. 좀 더 떨어지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선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타이밍상 지금 거래량 조금 는 거 보이시죠? 네, 살짝 튀어 오를 확률도 좀 있습니다. 네, 좀 유심히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힐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잘 다닐까 10위에서 좀 올랐어요. 8,400, 4, 5% 정도 올랐는데 일단 이 이하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 가격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대략 10만원 정도인데 9만 후반 정도 네 보는 게 좀 안전빵일 것 같고요. 중장기는 뭐 더 보실 분들은 더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바이오주를 잘 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은 나중에 단타 구간 보일 때 잠깐 먹고 빠지려고 계속 네, 보고 있습니다. 수성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빠질 것 같다고 해서 2,800원 오면 사지 말라고 했었죠. 네, 쭉 빠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구간 저항이 대충 요 정도에서 바닥에서 꺾여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한데 이 구간은 초단타죠. 막 스캘핑하는 정도로 대응을 해야 되고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보다는 추매나 매수보다는 초단타로 스캘핑하는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는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좀 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YG엔터 같은 경우는 좀 더 오를 것 같았는데 26,000원에서 생각 외로 많이 꺾이네요. 26,000원 뭐 저항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여전히 23,000원대 가끔씩 찍어주고 있는데 이때 매수하시면 나중에 최소한 1년 아니 6개월 혹은 1년 후에는 웬만하면 수익권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유 되신 분들은 가격 조정 왔을 때 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사실 검찰 쪽에서 사실 이게 조국 테마냐 아니냐 뭐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사실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엮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사실 어저께 좀 많이 갔었어야 사실 정상인데 아직 변호사 측에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요. 아무튼 변호사 측에서 정확한 그 검찰의 조사한 걸 다 받지 못했어요. 지금 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 이제 그 사법부에서 좀 검사 측이 화를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기일이 19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S모랑 날짜가 겹치는데요. 이때까지 검찰 측에서 특별한 게 내놓은 게 없으면 아마 보석이나 아니면 공소장 기각으로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때 아마 초급등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올랐어야 되는데 안 올라서 사실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매도를 할까 했는데 이때 3,200원이었죠. 오늘 3,175를 아침 9시에서 5분 정도에 잠깐 찍고 3,000원 한 3,10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지겠다 싶어서 한 4,50%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 매도하고 매수하고 다시 매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오늘 하고 어저께 사실 급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일이 좀 다시 검사 측에서 좀 미뤄온 관계로 네 일단 오늘 매도했고요. 다행히 한 4에서 한 7% 사이로 이렇게 나눠서 매도했습니다. 다시 또 마이너스가 됐는데 제 평단이 2,900원대인데요 나중에 추매를 하면 한 2,900원 이하로 또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다음 주 목요일이 기점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조국 교수죠. 이제는 이제 조국 교수를 아마 기소 때리기 위해서 아마 검찰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이쪽에서 정경심 교수 쪽에서 아마 창피를 좀 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역전하기 위해서 청와대 쪽 뭐 인물이든 뭐 조국 관련이든 관련된 사람이겠죠. 그쪽을 파서 아마 뭔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한번 빠질지 엄청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좀 애매한데 어찌됐건 19일날쯤 되면 한번 급등이 다시 나와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빠지면 일단 냅뒀다가 나중에 반등 나올 때 추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CU 메디칼 같은 경우는 2,300원 정도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좀 더 빠졌어요. 지금 좀 애매한데 올라갈 확률은 좀 생겼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2,400 초반 정도까지는 일단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한 번 더 갈 확률 되게 높고요. 여기서 한 번 더 꺾였다가 올라갈지 바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꺾였는데 이제는 요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올 것 같긴 해요. 또 혹시 모르니까 지금 구간보다도 2,200원대나 아니면 더 이하 왔을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해서 2,400 정도에 한 추매한 거 절반 혹은 전량 매도해서 평단 낮추시거나 아니면 여유 많으신 분들은 이 구간 계속 매집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IHQ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 종목도 아직 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디즈니 월트 디즈니 제가 주가도 보고 있는데 그쪽도 아직 뭐 특별한 뭐 움직임은 없어요. 일단 월트 디즈니에서 마블 포함해서 아마 디즈니 뭐 픽사 관련된 캐릭터를 이용해서 또 많이 제작이 가능할 거라서 그때 이후에 아마 대박 컨텐츠가 나오겠죠. 그 이후에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서 꼭 봐야 되는 뭐 디즈니 플러스 컨텐츠를 소개가 나오거나 뭐 유튜브나 그런 데서 보고 아 이거 괜찮겠다 그리고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 좀 수요가 많이 쏠린다 싶으면 IHQ에 거의 몰빵까지는 아니라도 매수 많이 하시면 되고요. 내후년이니까 내년 정도에 한번 들썩들썩 할 거예요. 아마 많이 오를 것 같기도 한데 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뚫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아시아나 팔고 또 다른 종목도 좀 정리하고 하면 IHQ 쪽으로 좀 비중을 실을 생각이에요. 지금 가격도 괜찮습니다. 중장기 내년까지 봤을 때 재무나 이런 건 안 봤는데 기대감으로 오를 거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모를 보겠습니다.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19일 화천기가
화천기계와 똑같이 19일날 급등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19일날 납입 연기를 했는데 19일날까지 납입을 하기로 했어요. 보통 납입을 19일까지이긴 해도 18일, 17일 이렇게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땡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매수를 하셨다가 최소 1700원 정도 네, 매도 눌러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납입된다는 가정하에 납입이 되면 최소 1700원에서 매도하시면 되고 납입 실패되면 1300원이나 그 이하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예요. 그때 매수해서 또 털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한번 매수 들어갈 것 같고요. 아마 들어가더라도 1620원 이하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아마 1580에서 1620 사이 지금 매수 예정인데요. 일단 아시아나를 팔고 그 일부를 좀 이쪽에 넣어서 비중 조금 더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 아시아나 팔아서 이 추매한 거는 조만간 또 털어내긴 할 거예요. 19일이나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팔 거기 때문에 비중이 많지는 않은데 또 적지도 않아서 S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많이 키웠습니다. 평단은 한 제가 1700원대에 돼 있고요. 바닥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모양이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 돼 줄 때까지는 평단 작업 꾸준히 해서 일단 제 목표는 한 1670 정도 평단 정도 맞추는 게 목표고요. 더 떨어지면 만약에 한 13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치면 한 1450 정도까지 평단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한 번씩 올라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가장 기대하는 건 저 같은 경우는 대북 쪽 잘 풀려서 그쪽 내수 경기를 좀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